추 정세기 집사우띠입니다. 오늘은 추루 형태의 간식들을 비교해봤어요. 뭐 추루야 모든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이긴 한데 신장이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도 좀 성분이 좀 더 안전하고 그리고 공정이 좀 투명하게 공개되는 그런 간식을 먹이고 싶으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 간식을 뭐 먹이는지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제품들 네 가지를 골라서 성분이랑 뭐 어떤 점이 좋은지 그리고 단점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다 비교를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들은 최소 반년 이상은 먹였던 제품들이고요. 간식에 대한 고민이 많은 집사님들은 끝까지 꼭 봐주세요. 짜잔! 어머, 일어나! 아, 정세가 그 뒤지지 마! 안녕, 뿌띠유. 먼저 제일 첫 번째로 리뷰할 제품 오봉누리의 누리추입니다. 제 지난 궁디팡팡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궁디팡팡에서 이걸 항상 쟁였었거든요. 술 요렇게 맞으시죠? 10개 맞네. 실제로 제가 옛날에 정세기가 설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요거뿐만 아니라 뭐 유산균도 따로 사다 먹이고 뭐 사료도 바꾸고 했었는데 그게 뭐 다 복합적으로 작용이 일어났는지 설사가 잡히긴 했어요. 그때 같이 먹였던 제품 중에 하나가 여기 누리추고요. 종류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빨간색은 한우 맛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약간 이유식 제품으로 나온 거라서 3개월에서 12개월쯤 어린 고양이들이 먹기 좋은 제품이고 나머지 요거는 이제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냥 정세기 같은 애들 먹이면 좋은 제품이에요. 물 대신에 생유산균을 배양한 그런 배양액을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장에 있는 유해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요거를 먹고 이 누리팝이라는 제품을 얼마 전에 출시를 했거든요. 동결건조 어쩌군데 이렇게 가루로 돼가지고 간식이나 밥 먹을 때 섞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넣으면은 이제 유익균이 증가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누리추랑 이거를 같이 먹이면 시너지가 되게 좋다고 하는데 뭐 다른 고양이들은 기호성이 되게 좋다고 하는데 저희 애들은 잘 안 먹어가지고 정말 맛이 진한 어떤 간식에 섞어줘야지 될 것 같고 저도 이거 애들한테 좀 많이 먹이고 싶은데 우리 애들이 잘 안 먹었으면 아쉬운 그런 제품입니다. 9월쯤에 와디즈에서 펀딩을 여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럴 때 뭐 제품 신제품을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리추는 100% 국내 생산이라고 하고요. 첨가물이 따로 들어있진 않대요. 한우 제품이 이 두 제품 중에서 살짝 기호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있고요. 기호성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스타터 세트를 꼭 구입을 하세요. 제형은 되게 꾸덕꾸덕하면서 약간 포슬포슬한 느낌이 있어요. 한분표에 칼슘도 들어있고 근데 요거에는 타피오카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타피오카라고 하면은 우리가 버블티에 있는 그 버블 만드는 성분? 제가 이거 성분 공부를 했었거든요. 타피오카가 탄수화물원인데 고양이들이 먹는 음식에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요. 근데 타피오카가 왜 조금 걱정이 되냐면은 굳이 고양이한테 필요가 없는 성분입니다. 당 처리 능력이 좀 떨어지는 고양이한테는 많이 먹으면 좋진 않다? 하지만 유산균이 들어있다는 게 장점이고 정세기 설사 잡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되었어요. 다음은 이미 엄청나게 유명한 제품이죠? 조공입니다, 조공. 조행강에서 나온 조공. 성분이 되게 좋기로 유명하고 대신에 라인업마다 기호성 차이가 많이 나고요. 아무거나 먹는 정세기도 안 먹는 제품이 있을 정도로 이 기호성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조공에도 타피오카 전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모든 제품에 타피오카 들어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타피오카 제품을 먹는다고 고양이한테 치명적인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건데 되도록이면 없는 거 먹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에요. 조공을 구입하는 팁은 궁디팡팡 캐페스타에서 대량으로 싹쓸이를 한다 아니면 이 조행강 SNS를 팔로우하시면은 그 공동구매 공지를 이렇게 올리세요.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시기가 주기적으로 열리거든요. 그럴 때 좀 쟁여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세기 여기 우주선 탔네.
배운 꿀팁은 사료 대용량 사서 소분하시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되고 사료를 한번 뜯었으면은 한 달 이내에 무조건 다 먹여야 돼요. 산소랑 만나가지고 오랜 시간 결합이 돼버리면은 오메가3가 발암물질로 변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유명한 사료 회사에서 소분한 제품을 소비자한테 줘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이미 고양이들 음식들에 성분이 뭐가 들었는지 직접 보지 못해서 알 수가 없는데 썩은 고기를 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좋은 거를 먹이자고 해서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멸치에서 구입한 케찹이라는 제품입니다. 100% 국내산 닭가슴살, 유기농 야채, 그리고 그레인프리라고 강조를 하고 있네요. 이리온 동물병원의 수의사분들을 레시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리온 동물병원이 어딘지 몰라요. 그냥 일단 믿고 먹이고 있습니다. 아 진짜! 아저씨! 대형은 약간 젤리 제형이에요. 그래서 발효약이나 영양제 같은 거를 섞어주기에는 약간 부적합한 간식인 것 같아요. 근데요 여기에는 지금 타피오카가 성분에 써있지가 않거든요? 아니면 타피오카 대신에 다른 걸 썼는지 궁금하네요. 야 정세가 너 부자 같다 이러고 있으니까 돈 뼈랑 맞은 것 같아. 그럼 이제 정색이랑 기호성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프로젝트 21에서 나온 리얼 스틱입니다. 프로젝트 21은 선인장 정수기를 만든 곳이에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맛보기 샘플 구입 가능하고요. 식물성 알러지원인 타피오카랑 글루텐이랑 그레인이 다 안 들어갔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에 어떤 재료가 얼마큼 들어갔는지 그림으로 되게 보기 편하게 설명을 해놓으셨고 칼슘 들어있고요. 엘라엣이랑 유산균도 아주 조금 들어있어요. 기호성은 되게 좋은 편. 하지만 앙팡이는 안 먹습니다. 도대체 앙팡이는 도대체 뭘 먹는 걸까요? 앙팡이는 이것도 안 먹고 다른 것도 안 먹고 이것도 안 먹고 미야모아 그런 것도 안 먹고 아예 다 안 먹어요. 네, 지금까지 제가 그나마 성분이 좋은 이런 추루형 제품들을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기호성만 맞는다면 어떤 걸 먹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 넷 중에서 어떤 게 특별히 좋다 나쁘다는 구별이 어려울 것 같고 이 네 가지 제품 안 먹여보신 게 있다면은 하나씩 다 구입을 해보셔서 테스트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 집사님들 오늘도 고양이한테 칭찬 먹기 위해서 열심히 사냥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